안녕하십니까. 깨나님 원장 서영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주로 함스트링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복근 파열이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주로 많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축구를 하든지 하는 경우에 보다 많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충격 때문에 근육이 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함스트링 파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허벅지 근육이 올라왔다, 뭉쳐 찬다를 보면 허재 선수가 축구를 하다가 보면 허벅지 쪽이 근육이 올라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표현하는 게 함스트링 파열입니다. 함스트링 파열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허벅지 쪽에 멍이 오게 됩니다. 보시는 사진과 같처럼 허벅지 쪽이 아무리 당기고 뭐 그런 증상이 있어도 함스트링 파열이 아닌 경우에는 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요추 4번 디스크 쪽에서 디스크가 진행이 되다 보면 허벅지 쪽으로 방산통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런 경우하고 좀 다르게 함스트링 파열의 경우에는 반드시 허벅지 쪽에 멍이 생깁니다. 그리고 종아리 쪽이 당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종아리를 차이거나 뭐 이렇게 해서 멍이 들 수도 있지만 비복근이 파열이 되면 반드시 종아리 쪽에 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근육의 파열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다가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통증이 오고 멍이 든다고 하면 이거는 근육 파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료하는데 한 3주 정도 이상 걸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운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시고 보존적인 요법, 최대한 근육이 다시 손상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